네, 글로벌 이벤트 엔 FOMC 뭐 매번 반복적으로 요 즈음에서는 나오는데요. 안 알아볼 순 없겠죠.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대신경제연구소의 박혁수 팀장과 함께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뭐 금리와 주가 엄청난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 아닙니까? 자, 미국 FOMC가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데 뭐 보통 우리가 옛말에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 하늘만 바라보고 비가 오길 기다린다 그래서 천수답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요즘은 미수답 이렇게 또 표현하는군요. 뭐 미국 미국만 쳐다만 쳐다보면 보고 있어야 예, 되는데 맞습니다. 예. 뭐 일단은 150억 달러 규모가 남아 있는 그 양적 완화는 이미 종결을 할것 같다라는 예상은 돼 있고 네. 문구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다 아시겠지만 10월 FOMC에서는 연준 의장의 그 기자회견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많은 정보를 취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 시장에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연준 문구에 계속 들어가 있는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과연 삭제가 되느냐. 이제 그게 관심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왜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중요하냐면 옐런 의장이 상당 기간의 어떤 정의를 6개월 정도로 예전에 그 정의를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사라질 경우에는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그 상당 기간은 문구 수정 여부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연준의 태도나 경제 상황들을 봤을 때 보면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는 아마도 10월에도 유지가 되지 않겠냐. 그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렇죠. 금리를 언제 올리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내년 중반기를 대부분 예상을 하는데, 이제 네네.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제외되면은 상반기 쪽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예. 자,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라든지 뭐이 달러의 추이, 그 연관된 우리나라 뭐 달러 환율 같은 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 이런 걸 이제 다 종합적으로 봐야지만 이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시나리오별로 가정을 좀 들어주신다면 딱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지금 현재 그이 FMC 시작 전에 그 중요한 기류 변화가 있었던 것이 미 국채 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 이제 글로벌 그 미국 혼자 경제가 혼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글로벌 경제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미국만 제외한 유로존이나 중국, 일본 경제들이 중국 경제들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에볼라라든지 그 중동 쪽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그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많아지면서 그미 연준도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통화 정책을 하지 않겠냐 하면서 미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어떤 그 시장 참여자들의 그 FF 그러니까 연방 기금 금리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는 FF 선물 금리 같은 경우 그 9월 말 이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앵커님께서 그미 연준이 그 내년 중반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로 예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하반기 그러니까 연말로 네, 늦춰졌습니다. 더 네, 뒤로. 더 뒤로 늦췄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우리가 FMC에서 나오는 경우는 이제 딱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적 완화는 어차피 종료된다고 보고 과연 그 어떤 그 비둘기파적인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그 매파적인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그뭐 상당 기간 문구를 없애고 그좀 매파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한국 시장에는 결국은 환율입니다. 네. 환율인데 아마 그좀그 비둘기파적인 그 의견을 낼 경우에는 환율이 조금 그 상승세가 주춤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외국인들의 원화 자산 매도 강도도 많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도 보면 주식시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그 주식 매도 강도가 많이 좀 약화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기대를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매파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는 최근의 흐름들, 원화 약세, 외국인 원화 자산 매도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오늘 그 9월 경상수지 발표를 하면서 뭐 10월 수출도 잘 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호조를 보인다고 해요. 이익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나라 전체로 보면은 외국인 투자들은 환만 먹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기업에 사실 그 이익이 기업들이 어디로 가는지 매번 저는 궁금한데 기업의 이익으로 기업의 수익 가치나 뭐 이 주식시장에서 시세 차이 이건 별로 생각지는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시장이 그러면 계속 꼬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꼬인 걸 풀려면 정책적인 드라이브인데 미국은 돈줄을 옥죄는다고 하고 뭐 유럽 중앙은행이나 ECB나 뭐 일본이나 하물며 중국까지도 돈을 풀라고 미국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우회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요. 금리를 떨어뜨리라고 해서 금리를 한번 떨어뜨렸는데 네네. 앞으로 이 정책 스탠스는 어떻게 가져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원화 자산 매도는 단순하게 한국 내 어떤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 안전자산 선호 그런 것과 연관 지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고요. 일단은 지금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글로벌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아, 이 그 차트는 이 미 국채 금리가 금리 약한 차트고요. 네. 차트를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미 선물 금리가 급락했죠. 예, 한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겁니다. 지금 보면 지금 그 이게 시티그룹에서 발표하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뭐냐면 네. 시장 기대와 실제 그 경제 지표 간의 갭을 나타내는 건데요. 0 이상이면 실제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거고요. 0 이하면 그 경제 지표가 아주 부진하다는 건데 최근에 보면 미국도 보면 그 상승하다가 상승세가 꺾여서 주춤한 그런 모습들이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에서 아직 벗어나질 못하고 있죠. 아, 영 밑으로 내려와 있군요. 네,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요 선진국이나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이나 신흥국들은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부진한 영역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달리 말하면 통화정책이 주는 함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미국을 제외한 이런 국가들은 결국은 통화정책은 그 경기의 어떤 모멘텀을 제공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연준이 금리 인상에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유로 같은 경우는 아마 11월이나 12월 달쯤에 유럽식 QE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좀 그 경제 지표의 어떤 그 흐름을 좀 관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겠냐 생각인데 다행히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뭐 그 카드 사용액이 한 7분기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든지 네. 3분기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물론 이제 전년 동기보다는 약화됐지만 분기별로 보면 분기 대비로 보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을 봐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라든지 금리 인하 정책들이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아,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행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의 양반은 뛰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너무 걸어가는 거 아니죠? 네. 답답하시죠? 좀 답답하죠? 네. 자, 글로벌 환경을 봤을 때, 리스크 온이냐, 리스크 오프냐. 네네. 아,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FOMC 네. 이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그 리스크 온을 한 상태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준이 좀 시장 예상보다 좀 매파적으로 나갈 경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네. 제가 볼 때는 미 연준이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 다시 위험 자산 선호가 재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11월 그 FOMC를 계기로. 물론 이제 그게 시간이 길지는 않겠죠. 다시 연준의 태도가 이제 변한다면 뭐 다시 또 원상 상태로 돌아오겠지만 최근에 어떤 그 미국도 어제 기업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한국도 기업 실적이 최근에 보면 뭐 나쁘지 않게 나온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미 연준의 태도에 따라서 위험 자산 재개가 좀 재개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유럽 그 은행의 통화 정책 완화 이런 부분을 풀린 자금들도 결국은 위험 자산 쪽으로 좀 가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채권 시장이 아직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뭐 경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 낮춰가는 형태가 돼서 채권 가격이 오르고 뭐 채권 펀드에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 좀 나실 수도 있겠고 상당히 많이 났죠. 네, 요즘 뭐 예. 증권사도 이 채권 포지션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났죠. 네, 쏠쏠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떨까요? 미국은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가 굉장히 언더로 내려가서 주택 구입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이제 채권 쪽이나 금리 쪽의 시장 참여자들한테 어떤 전략을 또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그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 투자자한테는 단기적으로 좋은 측면이 있지만 그렇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나라의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가 너무 낮아도 좋지는 않은 것입니다. 근데 네. 이제 최근에 보면 금리가 그 시장 금리가 지금 사상 최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고 3년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2.2에서 2.5, 2.5% 중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물가 사실... 인플레가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고려하면 거의 뭐 이자 수익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뭐 캐리가 2%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하늘이 예상한 게 3.5%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당분간 시장 금리는 좀 갇힌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하단 같은 경우는 그 정책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많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추가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 추가 인하 기대감들이 많이 약화가 됐고 상단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 기대보다는 아직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하락도 여의치 않고 금리 상승도 여의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 투자자가 취할 입장은 결국은 그 채권을 들고 가면서 인해서 생기는 이자 수익, 캐리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게 좀 적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FOMC와 연관 지어서 뭐 시장 전반적인 시나리오, 그 다음에 약간 뭐 포괄적인 합니다만 전략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박혁수 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